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하나만 입어도 예쁜 반팔 스타일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어요. 근데 막 붙는 거, 너무 짧은 거 그런 거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스타일들 여러 가지. Come, come on. 여러분 이런 스타일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 아니에요? 사실 리 하면 왜 유니섹스 캐주얼이 느낌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입을 스타일들은 예쁨 가득이에요. 뭔가 리에서 여자 라인이 많이 보강된 듯하고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갑자기 셔츠 원피스로 입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베스트 레이어링 했거든요. 짧은 거 없고 붙는 거 없고 완전 편한 그 자체. 그게 뭐야? 원피스의 품은 되게 여유가 있고 또 상체 부분은 적당하게 날씬하게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어서 활동성도 좋고 단정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이 파인하고 좋은데 워싱은 또 충분히 돼 있어서 얘가 터치가 되게 부들부들해요. 빳빳한 느낌 없고 실루엣이 입었을 때도 새초롬하게 이렇게 잘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카라 보면 둥글게 해놨잖아요.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이 원피스는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너무 장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베스트 요거는 진짜 요물이죠. 화이트랑 블루 컬러랑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 진짜 뭔가 좀 시원하고 근데 신뢰감 주는 느낌이 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한 느낌? 또 IT야? 조직이 약간 이렇게 선글듯이 이렇게 짜져 있고 약간 지글지글한 텍스처가 느껴지는 원사예요. 그리고 이 로고가 이번에 리우먼에서 새롭게 개발해서 나온 로고인데 이거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짧은 거 안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감이어서 단품으로도 좋고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좋고 이거는 흰 셔츠랑 또 잘 붙을 것 같아요. 활용도 좋아. 이 가방을 들면 훨씬 어려 보이고 약간 좀 청순한 느낌 있죠? 원단이 옥스포드지로 완전 단단하거든요. 내구성이 뛰어난 거. 들어도 예쁘고 어깨에 매도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왠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위에는 니트 입었고 밑에는 생지 데님 이렇게 깔끔하게 끝냈거든요. 단품으로 입으니까 좀 존재감 있고 예쁘면 좋잖아요. 제가 입은 니트는 리진스? 유진스 아니에요. 여러분 리는 130년 이상 된 브랜드잖아요. 원래 리진스란 말은 있는 거겠죠. 유진스가 위험한 발언 안 해. 그리고 진짜 깔끔 그 자체인데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게 목에 있는 선이랑 그리고 팔에 있는 선이랑 밑단에도 이렇게 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레귤러 핏 정도 되는 핏감? 그리고 기장은 바지 입었을 때 뭐 살 보이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데일리로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촉감이 좀 부들부들하고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코튼이랑 폴리랑 아크릴이랑 혼방대 원사이고 데일리로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리고 출근 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스타일. 그리고 저는 코디를 바지까지 진짜 깔끔하게 맞춰봤거든요. 리가 패턴이 진짜 예뻐요. 구두도 안 신었는데 진짜 막 다리 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느낌. 생지 바지들 진짜 딱딱한 거 많거든요. 근데 얘는 생지 자체의 단단함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스판 1% 들어가 있고 발목까지 길게 슬림하게 내려오는 라인이 매력입니다. 이건 스키니는 아닌데 좀 슬림하게 입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건 좋은 바지인 것 같아. 여러분 크고 길고 근데 예쁘고 삼박자를 갖춘 상의를 입고 나왔어요. 블랙인데 여름에 이렇게 목을 채워도 별로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유. 다 채워도 넥이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목이 드러나면 이거 굉장히 뭐 길어 보이는 디자인. 승모근 발달한 분들 진짜 이거 안성맞춤 룩이거든요. 이런 거를 입으십시오. 포켓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여기도 보면 컨실 지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퍼가 있고 소재는 나일론 백으로 되어 있고 그 아노라 바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트로 이렇게 입는다면 그냥 뭐 스포티한 느낌 그대로. 근데 제가 베이지색 스커트랑 이렇게
그렇게 연출해봤거든요. 깔끔한데 좀 고급져 보이는 걸즈웨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스커트도 리 제품인데 좀 라이트한 베이지잖아요. 면적이 넓은 블랙을 베이지가 좀 잡아주고 있다? 예쁜 포인트는 끝에 이렇게 이제 데키로 처리해서 살짝 올 풀림을 줬거든요. 그리고 플리츠 모양, 분량 이런 것도 다 예쁜 것 같아요. 몸에서는 안정감 있게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플리츠가 있어서 어느 누가 입어도 얘가 막 이렇게 들뜨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플리츠 스커트 디자인은 나무랄 데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 여기서 체인에 좀 포인트가 있는 골드 체인을 줘서 이렇게 코디를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신발에서는 베이지랑 블랙, 베이지 블랙. 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 코디해 보시길. 상큼한 여름 룩. 얘밖에 안 보이죠? 요 예쁨. 요거 하나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 예뻐졌어. 티셔츠는 원단이 진짜 좋아요. 입었을 때 좀 부들부들한 착용감이 좋고 근데 이렇게 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침 같은 거 전혀 없고 근데 외관은 또 깨끗해요. 그게 좀 매력. 리에서는 크랍 티셔츠라고 소개했지만 이 크랍의 기장이 골반 뼈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까지 오거든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이고 저는 리 티셔츠가 진짜 많거든요. 세탁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데 되게 안정감이 있는 편이에요. 여기는 진짜 품질 좋아. 그리고 이거는 세일하면 3만 원 언더거든요. 데님 청바지를 입든 뭐 스커트를 입고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예쁜 여름 티셔츠. 이 스커트는 실루엣이나 이런 거 예쁘고 원단에서 슬럽이 워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텍스처가 느껴지는 이런 원단 느낌이 매력. 그리고 이제 아웃포켓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또 앞에서는 트임이 있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중청이어서 어디 어디 코디하기도 좋고 옆으로 이렇게 입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퍼를 내리는데 이 부분 보이세요? 옆에 지퍼가 있으니까 물론 내려올 리는 없지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더라도 안에 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준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지. 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가방만 하나 매면 끝! 가방도 여러분 백팩인데 너무 상큼하죠? 반팔 안에 입고 좀 얇은 점퍼 이렇게 입었거든요. 점퍼는 여름에 에어컨 바람 차가울 때 좀 얇은 긴팔 입잖아요. 구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탕비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점퍼예요. 스트링으로 실내 좋을 수 있고 여기 상큼하게 리 로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높지 않은 하이넥인데 이렇게 지퍼 올리고 이중 지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내 잡아서 입어도 예쁩니다. 네?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010-0000 이런 느낌은 진짜 호불호가 없어서 연락처라도 좀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륙을 딱 입어보고 와 지금 리는 큰 물결이 일고 있다. 어떤? 예쁜 물결. 이거는 셔츠라고 할까요? 블라우스라고 할까요? 여러분 딱 봐도 부들부들하고 청량하고 그리고 적당히 얇고 실루엣도 되게 예쁘게 잡히고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리고 카라도 귀엽고 소매도 귀엽고 로고도 귀엽고 칭찬할 거 진짜 한 150개 있는 셔블 같은 아이템. 여기서 블랙 로퍼나 브라운 로퍼 가면 클래식해 보이고 단정해 보일 수 있고 실버톤 이런 거 올려주면 청량하기도 하고 룩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제가 이렇게 단추를 위에 하나 열고 오픈 카라처럼 이렇게 입었거든요. 워낙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로 잘 눕혀지고 맥을 다 채우잖아요. 너무 소녀 아니야? 여름에 RN 원단은 청량하고 몸에 붙지 않아서 많이 쓰는 원단인데 단추 있는 부분에 플라켓 없고 바로 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단처럼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감 또 안에 너무 잘 돼 있어.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는 모든 체형에 붙지도 않고 여러분 기장이 양팔을 올려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제가 입은 미디 스커트. 데님 스커트랑 같은 디자인인데 원단이 이제 생지 데님이거든요. 제가 같은 S 사이즈를 입었을 때 생지는 워싱하기 전이잖아요. 얘가 사이즈 여유가 조금 더 있고 힘이 더 있더라도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좀 핏에서 여유가 있고 빳빳하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도 힙이 막 너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 없죠. 우리 대학생 연보라님도 이렇게 입고 학교 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똑같다 똑같아. 꽈여진. 아 진짜?
여름에 티셔츠도 좋은데 이렇게 니트랑 청바지 입는 요룩 있잖아요. 요런 스타일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차려입은 느낌도 들고 너무 예뻐. 저는 핑크 니트에 중청바지 입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좀 줘봤거든요. 그리고 투박한 샌들을 신었어요. 왜냐면 위에서 이미 예쁜 느낌 니트 하나만으로도 지금 폭발했거든요. 이 니트는 일단 굉장히 안정감 있어서 손 많이 갈 것 같은 니트. 이거는 출근할 때도 단정하게 입기 좋고 그냥 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스타일. 지금 또 이 코디 꽈배기 패턴인데 조금 변화가 있는 꽈배기예요. 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짜임 좋고 원단은 코튼이랑 아크릴이랑 혼방이거든요. 섞여 있으니까 좀 가벼워서 더 좋습니다. 반팔 특집이었는데 사실 바지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백기 컷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매력이에요. 뒤에서 조금은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비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몸을 피팅 맞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두께감이 있는데도 터치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옷이 탄탄해. 입고 무릎이랑 엉덩이 이렇게 금방 발사되는 옷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입고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일어났을 때 무릎 튀어나오는 거나 힙 같은 거 보면 괜찮죠? 이런 애도 오래 입어요. 되게 품질도 너무 좋고 핏도 너무 예쁜 바지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님이랑 분명히 다른 좀 특별함이 있거든요. 디자인도 원단도 너무 좋은데 이거 30% 할인하면 6만 원대. 너무 괜찮다 이거는. 이 톤을 적당하게 맞추고 약간의 색들을 조금씩 잘 넣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디가 풍성하고 그리고 옷 되게 잘 입어 보여요. 지금 제가 약간 그런 거를 영리하게 조금 해봤는데 일단 자 멀리서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거 운동화. 그렇지만 상체에서도 컬러 중요하지. 일단 링거 티에 있는 이 연보라 컬러. 연보라님들 갑자기 사랑해요. 모자에서도 청량한 느낌이 드는 배색되어 있는 이런 모자 썼거든요. 그리고 팬츠에서 보면 요 배색이 핑크 스티치예요. 그래서 요 느낌까지 해서 조금씩 들어있는 색 때문에 예뻐요. 그리고 요 점퍼에서도 요 톤이랑 또 어울리고 요 톤이랑 또 어울리거든요. 이 점퍼는 색맛이 살짝 들어간 라이트 그레이거든요. 제가 실루엣을 이렇게까지 좋아서 오픈해서 그냥 툭 걸쳐 입었을 때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다. 원단 부들부들한 거 봐. 나 야구선수 같지 않아? 여러분 링거티 한번 입기 시작하니까 일반 티셔츠보다 무조건 예뻐 보이는 게 요즘 링거티. 그리고 립이 조금 조직을 굵게 썼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왜 아동복 귀엽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고 예뻐. 자수 이렇게까지 해서 컬러감이 예뻐서 저는 이거 1순위 추천인데 이거 말고도 컬러 두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입었을 때는 진짜 얇은 티셔츠 입은 것처럼 착용감이 부들부들하고 청량하거든요. 코튼 백이고 비침도 거의 없고 바지는 짙은 크림 컬러로 여기 지금 턱이 잡혀 있고 통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반바지. 모자가 사실 이거 말고도 컬러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나는 이런 톤이 잘 어울린다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쉐입이나 이렇게 피팅감 되게 예쁜데 이 크림의 네이비랑 크림의 레드는 얘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남녀 모두 다 예쁜 모자. 여러분 오늘 리로 제가 연출한 반팔 스타일들 예쁘게 보셨어요? 오늘 뭔가 새롭고 예쁜 룩들 굉장히 많았죠? 리가 예쁨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든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 스타일을 착장대로 다 드립니다.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세 분께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스타일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입은 스타일들은 최대 30%까지 할인이 있거든요. 무신사랑 또 리의 자사몰에서 동시에 할인이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